네, 저쪽에 보면 볼보의 XC60 T8 모델이 있습니다. 플러그인 모델이죠. 플러그인 모델의 차량 정중앙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. 국내에서도 이게 지금 미리 예전부터 항상 이렇게 돼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11.7kWh예요. 얼마 전에 볼보 XC90이 부분 변경 출시했는데 부분 변경 모델인 T8 플러그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뭐 국내 인증을 받지 못했어요. 근데 거기에 탑재될 배터리가 되겠습니다. 예전부터 XC60이던 XC90이던 플러그인 모델에 들어간 배터리 형태는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. 근데 초기 같은 경우에는 9kW 중반이었는데 10kWh로 높아졌다가 이상이 트림인 이제 T8 트윈 엔진이 탑재되고 있습니다. 중앙 부분에 이렇게 탁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. 배터리는 이제 LG 화학에서 들어가는 9.2kWh의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10.4kWh의 배터리가 차량의 중앙에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번부터는 이제 11.7kWh로 배터리 용량이 좀 커졌어요. 그러니까 크기는 배터리 팩은 그대로 두고 내부 배터리 셀 용량을 증가시켜서 배터리 용량을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배터리 팩에 들어가게 될 배터리 모듈이 되겠습니다. 여기 셀도 같이 되어 있네요. LG 화학의 셀에다가 34A 짜리가 들어가 있고 모듈 하나가 1.96kWh예요. 이게 11.7이니까 이게 모듈이 한 6개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어요. 이 사이즈로 보면은 여기 하나, 두 개, 세 개에서 여기까지 세 개, 총 6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